자, 관계대 포커스 62 워크북 관계대명사 대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뭐 하나 불러와야 되겠네. 뭐 좀 쓸 게 많다 이번에, 그치? 준비는 되었습니까? 오케이, 머릿속에 숨어있는 것들 쑥쑥쑥 꺼내봅시다. 자, 관계대 대세 하면 뭐 생각나는 거 한번 아무거나 얘기해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 생략에 대한 얘기부터 벌써 그거부터 하려고? 이렇게 나한테 왜 이렇게 시작? 뭐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배운 범위에서였어. 여러분들 아직 계속적 용법이라든지 계속적용법이라는 얘기가 안 배웠기 때문에 일단 이게 대세 장점부터 쓴 거죠. 대세 장점은 소유격 관계대명사 뭐를 제외한? whose를 제외한, 됐습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를 제외한 who 대신에 that, whom 대신에 that, which 대신에 that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단이란 말을 여기다 쓸 거야. 단 하고 뭐라고 쓸까? 앞에 그렇죠. 전치사가 있는 경우는 대세 쓸 수가 이게 대세 좋은 점이자 또 어떻게 보면 또 짜증나는 점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뭐 된다 했다가 안 된다 하니까 됐습니까? 뭐 경상도 사람들 그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해도 돼 이랬다가 갑자기 그건 좀 곤란한데 이러니까 짜증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얘기할 거냐. 뭐 이거를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거부터. 됐습니까? 대세를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 중에 100%라고 해놓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풀면 되죠. 선행사가 사람 플러스 사물일 때, 뭐 동물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동물을 사물 취급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주 간단한 예문을 쓰면 이게 딱 정리가 되겠죠. 뭐 아, 봤던 거 뭐 뭘 보라는 이런 거 있었잖아, 그렇죠? Look at the boy and the dog. 해놓고 that 해놓고 that are야, that is야, that are running 뭐. Over there 이런 문장이었죠. 저기서 또 띠박질하고 있는 보이랑 독을 봐라 이런 경우겠죠. 됐습니까? 이럴 때는 that을 써야만 하는 경우였고요. 세 번째 소음이 아니고요.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했죠. that을 쓰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였습니다. 자, 그래놓고 짧게 얘기하면 누가 어떤 경우 선행사가 특별한 경우인데 선행사가 특별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그렇죠? 먼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뭐 더 블라블라죠. 뭐 더가 붙는 것도 쭉 한번 소환해 볼까? 더 first라든지 더 best라든지 the only라든지 더 same이라든지 더 that이라든지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서술을 얘기합니다. 서술 뭐 뭐뭐 했는 첫 번째 사람 뭐 이런 거라는 거. 그러면 뭐 최상급 서수 최상급 그 the only, the same, the very 이런 것들인 경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선행사가 all인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all도 마찬가지 that을 선호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행사가 무슨 그렇죠, thing인 경우죠. something, anything 이런 경우에는 대세를 쓰는 것을 좋아한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하긴 했었는데요. 아까 얘기하긴 했었는데 뭐 이것도 하죠. 대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문장은 좀 이상하네. 내용은 Look at the house in that the boy is. 그래서 어떤 집을 보래요? 어떤 집? 그 남자아이가
있는 그 집 좀 보세요. 남자아이가 뭐 집 안에 있는데 그 집을 좀 봐라 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얘 대신에 뭘 써야 된다? 손에서가 더 하우스니까 in which the boy is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앞으로 배울 거 하나 말씀드리면 예. 약간 좀 슬픈 이야기 할까? I like the woman who likes my brother. 그렇죠? 삼각관계인 거죠, 약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데 어떤 여자애를 좋아한답니다. 그렇죠? 여자는 여자인데 어떤 여자? 그렇죠? My brother를 좋아하는 어떤 여자를 나는 좋아하고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좀 이따 배울 거라 그랬는데요.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했냐면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입니다. I like the woman and she. 아, and보단 이번에는 내용상 and보단 but이 어울리겠구나. 나는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러나 그녀는 나의 브라더를 좋아합니다. 이런 경우에 얘를 이렇게 얘로 쓸 수 있는데 됐습니까? 이걸 보고 계속적 영법의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쓸 수가 없다 라고 배울 예정이래요. 됐습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말고 뭐 빠트린 거 있나? 또 생략에 대한 얘기 그렇죠. 아, 참 하기로 했다. 그렇죠? 생략에 대한 얘기를 하면 당연히 앞에랑 똑같이 무슨격으로 사용된 경우, 목적격으로 사용된 경우와 그 다음에 뭐 플러스 뭐 주격 플러스 비동사일 때 생략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관계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로안에서 알맞은 것을 몽땅 다고를 해요. 그러면 오케이 It is the best film that I have ever seen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정답지에는 얘만 돼 있겠죠. 그쵸? 맞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왜 여기다 세모줬어. 이거 몇 퍼센트 규칙 뭐 때문에 95% 됐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뭐다? 최고의 필름이 영화란 뜻도 있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영화다. 영화는 영화인데 어떤 내가 지금까지 봤던. 됐습니까? 여기 보면 I have ever seen 무슨 시제예요? 현재 완료 시제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영역법? 경험적이죠. 내가 지금껏 봤던 중에서 최고의 영화예요. 됐습니까? 답지에는 예로 돼 있을 거야. 왜냐하면 선행사가 이러니까. 하지만 이걸 쓴다고 해서 사실 틀린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On the street I met an old lady who was selling vegetables. 그래서 어디 특이하게 어디에서가 먼저 시작되고 있어요. 이 문장은 어디서 누가 뭐 했는데 내가 만났죠. 그렇죠. 만났는데 뭘 만났습니까? 그렇죠. 채소를 팔고 계셨던 할머니를 만났다. 됐습니까? 길거리에서 나는 저 채소를 팔고 계셨던 어떤 올드 레이디 분을 만났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가능한 것은 후하고 대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당연히 첫 번째 규칙은 후죠. 그렇죠? 그 다음에 후가 된다면 대도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범위에선 전치사가 없는 이상 여기에 전치사가 없는 이상 후라든지 위치라든지 whom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걸로는.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생략할 수 있는지도. 그러면 얘 후 대신에 whom 됩니까? 참 안 되죠. 그렇죠? 얘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격 관계대명사다.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런데 가만 봤는데 후나 that 뒤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was가 있으니까 어떻게 생략할 수 있다? 이 문장 어떻게 해도 된다? On the street, met an old lady selling vegetables. 그렇죠.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was까지 합쳐서 생략이 가능하다. 주격 플러스 비동사 부분 was는 생략 가능한 거. 그래서 이 selling을 보고 동명사라 그래요? 현재 분사라 그래요? 현재 분사란 뭐가 뭐된 거다? 동사가 형용사 된 거죠. 됐습니까? 팔고 있는 이란 뜻이니까 팔고 있는 레이디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Have you listened to the song I told you about? 그래서 너는 뭐 해봤냐? 들어봤냐? 뭐를? 그 노래를. 그 노래는 그 노래인데 내가 뭐 했던? 내가 너에게 얘기했었던 에 대하여 얘기했었던인데 뭐 우리말스럽게 하면 내가 너한테 얘기했던 그야 내가 그 노래 좋다 그랬잖아. 그쵸? 그 얘기 들어봤냐? 그러니까 여기 가능한 것은 that 또는 which 또는 여기에 이렇게 생긴 거 있네요. 그래서 뭐? 생략도 가능하다. 이번에 무슨격 관계대명사? 그렇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Have you listened to the song I told you about? 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수 있는 말을 써라. 오케이. 자, 여기는 이거 하려고 하면 이거 잠깐 설명해야 되겠네요. 자, 이게 지금 이책 순서상 조동사 다음에 있습니다. 조동사 다음에 있기 때문에 조동사에서 해야 될게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얘기할 건 뭐냐? 조동사 used to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자, 두 단어로 돼 있는데 얘가 조동사래요. 그러면 이 뒤에는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 온단 말입니다. used to 뒤에 동사 원형. 됐습니까? 뭐 비동사라면 이렇게 비동사 형태로 올 거고요. 자, 조동사 used는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데 무슨 조동사는 뭐 자기의 뜻이 있잖아. 뭐 can 같은 경우에 뭐뭐 할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알잖아요. 그럼 조동사 used는 조금 특이한 뜻이고 조심해야 될 뜻을 갖고 있는데요. 조동사 used는 뒤에 동사 원형이 오고 무슨 뜻이냐 하면 뭐뭐 하 뭐뭐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동그라미 지금은 X란 뜻의 조동사입니다. used to 뒤에 동사 원형은 뭐뭐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my friend that I used to play with moved to 강원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은 이 문장에 생긴 게 이러니까 그렇죠? 나의 친구가 만약에 남자라 치자 그렇죠? 그러면 지민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그렇죠? He moved to 강원도 지금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을 했단 말은 시작은 어디고 대시고 끝은 어디다? 윗이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얘가 남자라 치면 he moved to 강원도. 걔, 그 남자의 강원도로 이사 갔어. 됐습니까? 그러면 used to 했으니까 used to 가르쳐 줬으니까 my friend that I used to play with moved to 강원도의 뜻은 어떤 누가 뭐 했다? 그쵸? 나랑 함께 놀곤 했었던 친구가 어디로 뭐 해버렸다? 그렇죠. 강원도로 이사 갔다. 강원도로 이사 갔으니까 지금 놀수 있어 없어? 과거에 놀았어 안 놀았어? 그래서 여기 뭐가 사용됐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함께 놀았던 친구가 강원도로 이사 갔다. 그러면 여기에 답을 하나만 쓴 사람은 얼른 하나 더 써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맞습니까? 여기에 답은 뭐? who 또는 whom 또는 생략 됐습니까? 왜냐하면 얘가 무슨격 관계대명사니까 그렇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첫 번째 방법은 얘를 뽀개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뽀개면 어떻게 된다? 첫 번째 문장은 뭐고? 그렇죠. 지금 잘했죠. 끝까지 가졌죠. My friend moved to 강원도 더하기 그렇죠. 아까 he 하기로 했으니까 with him 하면 되겠죠. I used to play with him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him이 있거나 또는 her 같은 게 있으면 얘를 보고 좀비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할 게 하나 더 있죠. 그렇죠. 이 문장을 that을 쓸수 없게 만드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that을 쓸수 없게 만들고 여기에 다른 건안 되고 뭐밖에 안 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뭐라고? 그렇죠. 얘를
그래서 그 문장을 말로 해주세요. 그렇게 한 문장을. 마이 프렌드 윗 댓 이렇게? 마이 프렌드 윗 댓 아이 유즈드 투 그렇죠. 얘밖에 안 된다 그랬죠. With whom I used to play. With은 따라갔으니까 없고요. Moved to 강원도. My friend with whom I used to play. Moved to 강원도. 얘는 요거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전치사가 원래 그러니까 덩어리죠. 덩어리. 원래 덩어리를 찾아서 가버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는 문법이라 있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될 수밖에 없고 이때는 that을 쓸 수 없고 who 같은 경우에도 목적격인 whom밖에 쓸 수 없고 생략도 할 수가 없게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roses are the flowers that my grandparents like best.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장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뭐는 뭔데? 장미가 꽃들인데 어떤 나의 할배 할매가 가장 좋아하시는 됐습니까? 장미는 나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my parents가 like best 하시는 어떤 하시는 flower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that 대신 쓸 수 있는 건 사실은 이것도 하나만 쓰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which 또는 생략 그렇죠? 됐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주어와 뭐가 보이니까 동사가 보이니까 얘는 무슨격일 가능성이 있고 이 가능성이 95%죠. 확실히 100% 해주려면 이 문장을 몇 개로 뽀개본다? 두 개로 뽀개보면 되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뭐고? 얘한테 시켰어? 이번엔? Roses are the flowers. 더하기 My grandparents like 안만 길어봤자 them best죠. My grandparents like them best.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them이 합쳐진 문장인데 있다면 얘는 좀비고 만약에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없다면 그것도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두 문장 여기에다가 and를 만약에 넣었어 and. 그러면 여긴 댐이 생겨야 되는 다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Roses are the flowers and my grandparents like them best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and가 아니고 that이라면 좀비가 됐으니까 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that이 하는 역할이 뭐와 뭐예요? 이 문장에서 and와 뒤에 나오게 될 댐의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and가 두 문장을 뭐 시켜주고 관계 맺어주고 댐이 대 명사죠. 그래서 이 that을 보고 뭐라 부른다? 관계 대명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boy that broke the classroom mirror ran away.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고? 그렇죠. He ran away. 금방 그거 튀었어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이 He ran away가 됐다는 것은 시작은 that이고 끝은 mirror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누가 뭐 했다라는 문장을 만들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누가 교실 유리를 깬 남자아이가 뭐 해버렸다? 그렇죠. 토꼈다. 튀었다. He ran away죠.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하면 그렇죠. The boy ran away 더하기 He broke the classroom mirror. 그렇죠. The boy ran away. The boy ran away. 그 다음에 he broke the classroom mirror. 됐습니까? 그래서 that 대신 쓸 수 있는 건 이번엔 답이 몇 개죠? 한 개밖에 없죠. 이번엔 뭐밖에 안 된다? who밖에 안 되죠. whom은 왜 안 돼요? 라고 물으시면 여기 뒤에 broke가 얘기해 주겠죠. 왜 안 된다? 얘 무슨 격이다? 주격, 생략 왜 안 돼? 여기 비동사가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답이 하나밖에 없죠. The boy who broke the classroom mirror ran away.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깨고 언제 튀었어요? 무슨 시제에 깨고 무슨 시제에 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CJH가 잘 이루어지고 있죠. 과거에 대고 과거에 대고.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써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이번엔 무슨 문법 위반이다? CJ의 일치. 현재 깼는데 튄건 과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관계되면서 what 할 차례인데요. 관계되면서 what은 좀 이따 하자. 포커스 64부터 합시다. 됐습니까? 관계되면서 what을 왜 뒤로 밀어놨죠? 얘만 무슨 절이다. 그렇죠. 얘만 명. 근데 what 뒷부분이 괄호하고 what 뒷부분이 어떻다?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오케이. 그냥 불완전하다는데 이거를 이해 못하는 친구들은 어딘가 뭘 넣을 자리가 있다? 아니죠. 목적어라고 하면 되죠. 주어일 수도 있고 목적어일 수도 있고 뭘 넣을 자리가 있다? 뭐를 안 만기려봤자 이탄 거더 띵. 이시나 경우에 따라서는 뭐 대이나 댐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줄여서 얘기하면 뭘 위한 자리가 존재한다? 명사 더 띵이나 더 띵스를 위한 자리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그냥 what that 뒤는 완전하고 what 뒤는 불완전하다 그러면 가끔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이걸로도 충분히 문장에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완전하고 불완전하다는 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런 거 넣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넣을 수 있는데 그게 없다라면 여기에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완전하다라는 것과 불완전하다는 것의 차이가 그겁니다. 자, 그래서 얘만 명사들이기 때문에 좀 이따 하고요. 관계대명사의 생략 먼저 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은 생략할 수가 없죠. 자, 관계대명사 생략도 뭐 우리가 뭐좀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으니까 미리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쉬운 것은 무슨 격일 때? 그렇죠. 목적격은 생략할 수가 있죠. 자, 목적격 관계사 생략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목적격 관계사를 찾는 첫 번째 방법. 근데 무조건 이것만 해서 안 된다 했었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관계사 플러스 뒤에 뭐가 나온다? 주어와 동사가 나오는 형태죠. 이런 경우죠. 근데 확실히 목적격이 맞는지를 보려면 앞에 이 앞에 뭐가 있고 선행사가 있는데 두 문장을 분리해보면 확실히 뭐 여기에 어떤 남자가 있어. 그렇죠. 어떤 남자가 있는데 어떤 남자 한 명이 있는데 얘가 두 문장 분리할 때 뒤에 들어갈 때 뭐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힘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됐습니까? 여기에 뭐 여러 개가 왔어. 뭐 여러 개. 근데 뒤에 문장에 또두 문장 분리할 때 뒤에 문장 들어갈 때 뭐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댐으로밖에 들어갈 수 없는 거. 이런 걸 보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이 녀석은 뭐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략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예를 들면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뭐 I have a car which my mom 부럽지? bought 됐습니까? 나한테 뭐가 있는데 차가 있는데 어떤 차? 엄마가 사준 거 됐습니까? 엄마가 사준 차가 있다. 여기다 뭐 to me 붙일 수 있어? for me 붙일 수 있어? 그렇죠. 엄마가 날 위해 사준 차가. 엄마 차 타고 나가서 이제 야타 하면서 막 자랑하는 거죠. 방금 얘기했던 특징들이 있습니다. 끊어있게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첫 번째 특징은 누가다가 보이고 있죠. 이런 게.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문장 분리하면 얘가 I have a car and my mom bought it. for me. 그렇죠. bought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얘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얘 쓰고 싶어? 알았어. 그럼 얘를 뭐로 바꿔줘? 됐습니까? 이러면 쓸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and하고 is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게 관계사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녀석은 이렇게 생략할 수가 뭐이 자리에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선택지는 세 가지가 있죠. which나 that이나 생략.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뭐 플러스 뭐는 주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는 뭐 해버릴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얘 뒤에는 비동사 뒤에 어떤 시가 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보면 뭐 The girl who is dancing on the stage is not my sister. 그래서 어떤 누가 뭐가 아니다? 무대에서 춤추고 있는 여자애는 나의 시스터가 아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 부분 만약에 이게 리더스 뱅크에 나온 문장인데 내가 여기다 밑줄 쳐놓고 둘 중 뭐 하면 춤추는 중이야 춤추는 것이야? 그렇죠. 그 말은 얘가 춤추는 중이니 됐다는 얘기는 현재 분사다 동명사다? 그렇죠. 분사란 뭐가 뭐 된 거다? 동사가? 형용 그렇죠. 어떤 시 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거 정리해 볼까요? 목적격이지만 생략할 수 없는 경우가 뭐가 있었더라? 아까 했던 거 해볼까? 그쵸. Look at the house in the boys. 뭐가 이상하네. 그쵸. 남자아이가 있는 집을 좀 보세요. 이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됐어.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 생략할 수가 없다? 전치사가 앞에 있었던 경우. 생략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일로 가면 얘는 되게 자유로워져. 댓도 되고 생략도 돼. Look at the house, the boy is in. 남자아이가 있는 집을 좀 보세요. 됐습니까? 그런데 얘가 이렇게 하는 순간,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여러분들은 여긴 첫째고 여기 둘째인데 여기 동생들, 사촌 동생들이 나 이제 네 친구랑 어디 놀러 간다는데 따라왔어. 사촌 동생들이 이렇게 따라 붙었어. 그러면 자유로워 안 자유로워? 자유롭지 않죠. 그렇죠? 뭐 어릴 때 언니 막 언니가 언니 친구들이랑 논다고 막 갔는데 지민이가 막 따라오면 좋아해 싫어해? 자유롭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요새 뭐 걱정 있어? 됐습니까? 피곤하십니까? 응? 그래서 얘는 위치밖에 안 된단 말이죠. 하지만 얘가 야 너 집에 가 있어 한 순간 신났죠 막. 그래서 방방도 타러 가고 아이고야. 됐습니까? 이렇게도 되고. 됐습니까?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뭐 빠트린 거 없나? 워낙 뭐 짜증 찌지부리한 규칙이 많아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밑줄을 걸어. Look at the man who is playing the guitar. 뭐해라? 남자를 보내줘. 어떤 남자? 그렇죠. 기타 연주 중인. 그래서 요렇게 밑줄 치면 되겠죠. Look at the man playing the guitar 할 수 있다. 그래서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략이죠. 정리해 두면 좋겠죠. 그 다음에 This is the newspaper story which was written by my cousin. 이게 뭔데? 신문에 나온 이야기인데 어떤 신문에 나온? 나의 사촌에 의하여 쓰여졌던. 됐습니까? written은 쓰여진 이라는 뭐 바뀐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이 녀석 뭐 해버릴 수 있다? 생략해버릴 수 있다. This is a newspaper story written by my cousin. 자, 1번과 2번 서로 비교하기 딱 좋아요. 자, playing의 문법적 명칭은 뭐고? 현재 분사고. written의 문법적 명칭은 과거 분사죠. 됐습니까? 그 이유는 man이 play를 해, play를 당해. 이런 걸 보고 무슨 관계를 한다? 하는 관계라고 해서 능동의 관계랍니다. 얘가 이걸 하는 관계일 땐 ing이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The man is playing the guitar. The man is playing the guitar라는 표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는 경우에는 ing이 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가 write을 하는 거야? write을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스토리하고 written의 관계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수동. 이걸 당하는 관계라고 합니다. 하다가 아니고 되어진다 라는 관계. 수동의 관계다.
그러니까 스토리 이즈 스토리 워즈 라이팅이야 스토리 워즈 리튼이야 스토리 워즈 리튼 스토리 워즈 라이팅 하면 이야기가 쓰고 있는 중이었다는 얘기죠. 이럴 때 이럴 때는 PP형을 사용해야 된다. 됐습니까? 자, 지금 하는 것을 잘 이해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분사의 명사 수식이라는 파트가 또 나와요. 문법 책에. 분사의 명사 수식이라는 파트에서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잘 해놓으면 다음 문법이 되게 쉬워져요. 다음에 나중에 할게. 됐습니까? 이게 바로 얘가 생략됐을 때 얘가 생략됐을 때의 문법이 바로 이게 분사잖아. 분사. 분사가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겁니다. 분사의 명사 수식이라는 문법. 근데 거기에서 이제 분사의 명사 수식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ing형이 와야 되냐 pp형이 와야 되냐 이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걸 하는 건지 얘가 이걸 당하는 건지만 구분하면 ing형이 와야 될지 pp형이 와야 될지 구분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됐습니까? 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래서 더 하우스 빌딩이냐 빌트냐 in 1496 is still good to live in 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일단. 그렇죠,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still good to live in 그건 여전히 들어가서 살기에 좋아 살만해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의 전체적인 뜻은 언제 어떤 뭐가 1496년도에 지어진 그 집은 여전히 들어가 살만하다 했죠. 그럼 둘 중에 뭐겠어? 그렇죠. 왜냐하면 하우스가 이게 그렇죠. 빌드의 뜻이 만들다 건설하다는 뜻인데 하우스가 빌드를 하는 거야 빌드를 당하는 거야. 그래서 입장 밖에는 어떤 시를 써야 되는 거죠. 이게 분사의 명사 수식이고요. 여기에는 뭐가 생략됐냐 여기에는 which was가 생략된 거죠. 여기 is가 아닌 이유는 1496년이면 몇 년도야? 현재야? 과거야? 미래야? 그래서 여기 was가 오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밑줄 쳤죠 이 녀석 which was 또 다른 데 막 밑줄 쳐놨고 또 이것도 헷갈리는 친구는 없겠지. 알겠습니다. 형광펜으로 또 표시해드려야 되나? 그 다음 계속해서 This is the boy who they found in the woods.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누군가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This is 하고 있으니까 얘가 그 남자아이래죠. 어떤 그들이 뭐 했던 발견했 어디에서 숲속에서 됐습니까? 얘가 그 남자아이입니다. 어떤 그들이 숲속에서 발견했었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발견했던 거 언제 과거 얘가 남자아이인 건 팩트 됐습니까? 그래서 과거 시제죠. 그래서 이 문장을 되게 무섭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여기다가 이런 거 쓰면 절대로 안 된다. 얘 쓰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뭐 써? who 대신에 and 여기다가 him을 쓰고 싶다면 여기에 and가 돼서 this is the boy and they found him in the woods고요. and하고 him의 역할을 who가 하고 him이었으니까 무슨 격? 아니다 다를까 뒤에 뭐 있다? 주어와 동사.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건 뭐? 후죠. 자 그래서 선행사가 사람인데 목적격이야. 그쵸? 그럼 이 후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제일 많았죠. 후도 되고 홈도 되고 that도 되고 생략 됐습니까? This is the boy they found in the woods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 you like the blouse that Nancy is wearing? 그래서 너는 어떤 블라우스가 마음에 드냐고 했죠? 블라우스는 블라우스인데 어떤 낸시가 입고 있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that은 당연히 뒤에 주어랑 동사가 있으니까 생략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선행사가 얘가 그럼 목적격인데 이번에는 사물입니다. 그쵸? 사물인 경우에 that 대신 쓸 수 있는 건 which 또는 생략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생략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4번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나는 여기다 꼭 it을 넣고 싶어. 아유 알았어 알았어 그럼 and 넣어 여기 대신. Do you like the blouse and Nancy is wearing? 근데 좀 해석은 좀 어색합니다. 되게 어색한 문장이 되게 원어민이 보기에는 and 하고 여기 in 넣으면 that Nancy is wearing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됐습니까? 자, 1번 문제는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라고 그랬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번은 생략된 걸 써놓으라 그랬죠. 그러면 The bag I lent you is my favorite 했으니까 지민아 제일 먼저 할 거 해줘. 이 문장의 초간단보다는 그렇죠. It is my favorite이죠. 이 문장의 초간단보다는 It is my favorite. 그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이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시작한 게 어디서 끝났다? 그렇죠. U에서 끝난 거죠. U에서. 그래서 rent 여기에 rent는 몇 번째 녀석일까? 세 번째. 그러면 입장 밖에 넣었던 시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몇 번째 녀석이다. 두 번째. 무슨 시제? 과거 시제죠.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에 언제 내가 너한테 뭐 해준 게 과거에 내가 너한테 빌려줬던 가방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다 라고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민아 생략까지 합쳐서 생략됐으니까 지금 생략까지 합쳐서 답 몇 개? 세 개죠. 그래서 생략도 가능하고 또 위치도 되고 또 that도 가능하죠. 됐습니까? 여기에는 세 가지가 선행사가 뭐인 경우에 목적격, 선행사가 사물인 경우 목적격이 위치, that, 생략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인, the bag, which I lent to you is my favorite을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the bag is my favorite 더하기 I lent it to you. 됐습니까? 두 문장 분리하면 두 번째 문장은 I lent it to you. I lent it to you 하면서 선생님 갑자기 또 노래 불러야 됩니까? Give it to me? 알겠습니까? 그거죠. 그래서 to가 붙는 겁니다. 없던 to가 왜 나타났지? 그래서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또 이거 쓰겠죠. lend A, B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데 lend B to A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이 문법의 제목은 뭐를 사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할 때 give처럼 뭐 쓴다? to를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That is the guy I saw downtown. 예, 생략하셔도 되는 거네, 참. That is the guy I saw downtown last night. 그래서, 어떤 놈이다. 라고 손가락질 하면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그 남자래죠? 저 놈이 그 놈이다. 내가 뭐 했던, 내가 봤죠. 어디서? 다운타운, 시내에서. 언제? 그렇죠. 저 사람이 last night에 I saw downtown. 내가 시내에서 봤던 놈이야.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답은 더 가이 쳐다봤으니까 지인아 생략까지 합쳐서 몇 개? 세 개. 그래서 뭐? whom, that, 생략. 그렇죠? who는 안 되죠? 그렇죠. 힘이 없다가 어디 아파? 걱정되게 왜 힘이 없냐? 우 되잖아 이 똥강아지야. 그래 안 그래? who, whom, that 생략이죠. 알겠습니까? 총 네 가지죠. That is the guy who I saw downtown last night. 저 사람이 내가 봤던 사람이다. 시내에서 어젯밤에 봤던 사람이다 할 때 who, whom, that 생략이죠. 계속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적인 뒤에 누가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장을 무섭게 만드는 방법은 여기다가 힘을 넣으면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이렇게 생겼다. 그치? 그러면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고?
그렇죠. They are my friends' children이죠. 이 문장에 적어놓은 분은 They are my friends' children. 그래서 걔들은 나의 친구의 아이들이야 이 말이죠. 어떤 애들이 있는데 내 친구가 낳은 애들이야 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 생겼단 말은 뭐? Who 해놓고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여기다가 뭘 넣는데 얘 보고 그 다음에 얘도 봐야 됩니다. 됐습니까? 얘 눈치를 왜 볼까? 얘가 앞만 길어봤자 뭐다? 데이라는 점이죠. 그렇죠? 지금 얘가 무슨 격 관계대명사야? 주격 관계대명사의 특징 뒤에 뭐가 나오는데 동사가 나오는데 그 형태를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쳐다봤죠? 얘를 쳐다보라는 얘기는 수를 신경 쓰란 말이고요. 얘를 쳐다보라는 얘기는 R을 그렇죠 시제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종합했을 때 여기는 뭐 됐습니까? The children who are laughing happily are my friends' children.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하면 어찌 뭐 하고 있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이들이 내 친구의 아이들입니다.라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여기서 생략이란 문법을 잠깐 보면 이 문장 The children who are 얘도 생략할 수 있었죠? The children laughing happily are my friends' children인데 생략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죠? 바로 얘도 생략할 수 있겠죠. The children laughing happily are my friends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이건 생략이라는 문법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사 파트 다음 시간에 시험 칠 예정이고요. 예? 아 참 오 땡큐 큰일 날 뻔했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at에 대한 얘기 참 해야 되겠죠. 예. 예. 예, 1차. 관계 대명사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만. 먼저 치고요. 그 다음에 관계 부사 파트 배우고 나서 두 번째 파트 치고요. 됐습니까? 어디 갔어? 아, 여기죠? 있나? 어, 예. 오케이. 재미있는 거 힘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네. 자, what은 이미 얘기했습니다. 얘만 명사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특징. 그러니까 이게 what을 뭐 그 어떤 선생님이 뭐 문법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요. 뭐 의미만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거 겉만 드는 what이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뭐랑 헷갈릴 수가 있냐면 that이랑 겉만 드는 that이랑 차이점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완전하니 불완전하니 라고 얘기했는데요. The thing이나 the things가 들어갈 자리가 있다면 그때 불완전하다는 얘기를 한 거고 그때는 what이 있겠죠 앞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 드리면 이거 배우고 나면 관계사 대명사 파트 다 그렇다 그랬어요. 관계 대명사 파트를 다 배우고 나면 관계 대명사가 뭐 우리가 그동안 봤던 게 뭐 이런 거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관계대명사로 쓰이다 보니까 얘가 중1 때는 뭐라고 배웠었더라 전부 다 그렇죠. 의문사. 그래서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그리고 또 다 대비가 되어 있어. what도 마찬가지 그런 거 물어볼 수 있는데 근데 what이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묻는 문제는 요즘 잘 안 나온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태클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진짜 확실하게 꼼꼼하게 지문을 검토하지 않으면 선생님 이거 의문문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태클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what은 잘 내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몽땅 다 고르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라 했는데 첫 번째 문장 이게 완성되면 지인이 생각에는 어떤 해석이 되는 거야?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해석하면 그러면 지민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뭘까?
초간단보도는 뭐겠다? 그렇죠. It is her smile이죠. 이 문장의 초간단보도는. 그러면 It is her smile의 뜻이 뭐예요? 그것은 그녀의 미소라고 한 거죠. 그러면 it이 요렇게 풀려져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다시 해석. 이 문장 완성시키면 무슨 뜻일까? 그렇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녀의 미소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답은 makes인데, 그렇죠? 왜 makes라 해야 되냐면은, 왜 makes라 해야 되냐면, 얘가 make가 안 되고 makes로 만들어준 결정적인 게요 안에 어디 있는데, 그게 누구죠? 그렇죠. 오, is죠. 왜 그러냐? 여기에 선생님이 그런 얘기도 했었어. 뭐 문장의 구조가 선행사가 어느 부분에 있을 때, 선행사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있을 때라고 그랬어. 문장의 주어 자리에 있을 때, 그러면 주어를 꾸며주는 어떤 긴 말이 나오고, 그 뒤에 문장 전체에 뭐가 등장할 건데, 동사가 등장할 건데, 이제 선생님은 동사의 형태를 주의하라는 얘기를 두번 했어. 제일 먼저는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동사 주의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 동사의 형태도 주의하라고 그랬죠. 그쵸? 그 말은 이게 it이 되려고 그러면 이 what을 뭐로 바꿔 쓸수 있다는 거지? 이 what 대신에 뭘쓸수 있다는 거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건 그녀의 미소야 라는 뜻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It is her smile 했어. 그쵸? 그러면 관계대명사 what을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랬더라. 그쵸? The thing that makes me happy is is her smile. 됐습니까? 그래서 what을 뭐로 바꿔 쓸수 있다? The thing that 또는 the thing which로 바꿔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이 대시나 위치는 생략할 수 없죠. 주격이니까.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의 형태가 makes죠. 왜냐하면 the thing이 뭐니까? 단수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자연스럽게 뭐가 나왔다? is가 나와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what을 the thing that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너무 기니까 불편하네. 그 다음에 we must do 어쩌고저쩌고 is right 하고 있어. 그쵸? 그러면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지인 뭘까? 이 문, we must do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데,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문장 전체에 it is right입니까? 이게, 아이고 뭐야, it is right 이겁니까? 지민이가 생각할 땐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이번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그렇죠. 오, we must do it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지인? 자, 이 문장에 we must do the thing that is right나 we must do what is right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해야만 한다. 뭐를?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에 답은 뭐겠다? We must do the thing that is right도 되고 we must do what is right. 둘다 되겠죠. 됐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뭘 보여주고 있다? 관계대명사 what이기 때문에, 의문사가 아니고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로 바꿔 쓸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이, 이게 의문사가 아닌 이유 첫 번째, 얘가 의문사, 사실은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구분하라는 문제 많이 나온다 했잖아요. 근데 이 문장의 뜻이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옳은 일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잖아.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이거를 모르고 하는 걸까요? 알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what은
물음표가 붙일 내용이다, 물음표가 붙지 않는 내용이다. 그래서 묻지 않는 the thing 대시란 말이죠. 그래서 얘는 의문사일 수가 없다. 관계대명사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the thing 대시나 the thing which로 바꿔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at we want to do now is 뭐뭐뭐 are 뭐뭐뭐 to get some sleep. 그러면 이 문장도 이제 초간단 버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진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그렇죠. It is to get some sleep이고 It is to get some sleep의 뜻은 그럼 또 다른 질문 to get 대신에 getting 돼 안 돼? It is getting some sleep 돼 안 돼? 된다? 그러면 이거 무슨 이 뜻이다 이 뜻이다 똑같다 그치? 그러면 지금 이게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란 말이야? 이게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란 말이야? 그렇죠. 명사죠. 근데 여기에 그 명사라는 얘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것? 그 앞에 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뭐 만들고 있어? 것 앞에 is 있네? 그래. 그럼 이 문장의 해석은 뭐겠어? 잠 좀 자는 거다. 그건 잠 좀 자는 거예요. 그건 잠 좀 자는 거예요. 이러고 있죠. 그건 잠 좀 자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대로 여기에 What we want to do now is to get some sleep은 그럼 결국 무슨 뜻이야?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것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잠 좀 자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잠 좀 자는 거야. 지민이 표정이 좀 그렇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뭐 해볼 거냐면 얘가 왜 안 될까? 얘가 왜 안 되냐면 자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토막이라는 거 봤어 그쵸? 그럼 여기 어딘가 더 띵을 넣을 자리가 있단 얘기네? 더 띵을 넣는다면 어디다 넣을 수 있어? we 아이고 want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더 띵을 여기 어디다 넣을 수 있어? 여기다가 분명히 더 띵을 위한 자리가 있죠 그쵸? 우리는 지금 그거 하고 싶어요 we want to do the thing now 그렇죠? 근데 더 띵을 위한 자리가 있는데 더 띵이 없다라는 얘기는 이 부분이 더 띵이 없다라는 얘기는 불완전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에 이게 얘가 있으면 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What we want to do now?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잠 좀 자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말은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자, 관계되면서 what은 더 띵스 대신이나 더 띵 대신이나 뭐 상관없다 그랬죠. 근데 얘 쳐다봤죠? 그쵸?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쵸? The thing that로 바꿔 things가 안 되죠 The things면 여기에 are로 바뀌어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 thing that we want to do now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 The thing that we want to do now is to get some sleep What we want to do now is to get some sleep 됐습니까? 자 얘가 의문사가 아닌 이유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싶은지 알아 몰라 알고 그 뒤에다가 뭐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물음표 붙일 내용이 아니다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the thing that으로 바꿨을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요즘 하는 게 좀 어려운가요? 할만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 위해서 골랐어라 근데 관계대명사를 준비 안 해놨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준비해서 집어넣어라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뭐 is my parents love 뭔가는 맞아 뭔가는 나의 부모님들의 사랑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말로 해석을 먼저 씁시다 그쵸 그럼 여기에 어떤 해석이 들어가면 돼 내가 진짜로 필요한 것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진짜 필요한 건 뭐다 I really need죠 what I really need is my parents love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what에 대한 대답, 여기에 that이 안 되는 이유는 요렇게 해서 검토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the thing을 넣는다면 어디다 넣는다? 그렇죠. I really need the thing. the thing이 있을 수 있는데 없으니까 불완전하고 그래서 that을 쓸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be satisfied with의 뜻이 뭐였죠? 뭐뭐에 만족하다 했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말 해석을 먼저 생각하면 나는 정말 만족한다 해놓고 무엇에 만족한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 그렇죠. 이거 명령문이죠. 만족하세요 해놓고 네가 가진 것에 하면 되겠죠. 그러면 네가 가진 것에 만족하세요 라는 문장을 완성시키면 그렇죠. What you have 하면 되겠죠. Be satisfied with what you have. 네가 가진 것에 만족해라. 그럼 여러분들이 가진 게 딱 하나뿐이야? 뭐 두 개 이상일 수 있어? 두 개 이상일 수도 있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됐습니까? 이거 대신에 뭘 쓸 수 있죠? 그렇죠. 약간 뻔해졌네 봐요, 선생님이. The things that you have로 바꿀 수 있다. Be satisfied with the things that you hav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you have 뒤에 the things를 넣으라면 you have the things라는 말을 만들 수도 있었죠. 그쵸? you have the things를 만들 수 있는데 없으니까 불완전하고 그래서 that이 아닌 what을 써야 된다. 됐습니까? 만약에 얘랑 비교해서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지금 문장이 네가 가진 것들에 만족해라 라는 문장이었기 때문에 be satisfied with what you have 였죠. 근데 이거 말고 네가 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해라 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네가 집을 가지고 있다가 뭐죠? house죠. You have a house. 그러면 여기에 the thing 넣을 자리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면 be satisfied with that you have 그리고 house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뭔 차이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좋고요. 뭐야 이거는. 자, 그 다음에 they will fight for. 그들이 뭔가를 위해서 싸울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 우리말 먼저 하면 그들이 믿는 것. 그래서 완성된 문장 they will fight for what they believ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they believe만 보고 they believe the thing 또는 뭐 things 할 수 있죠. 그러니까 the thing이나 the things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what을 써야 된다. 됐습니까? 제가 이제 that이 돼야 되는지 what이 돼야 되는지를 되게 공들여서 설명하고 있는 거 알겠죠?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그걸 구분할 수 있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3쯤 시험 문제 분명히 여기는 what을 써야 되는데 that을 써놓고 맞냐 틀렸냐든지 거꾸로 that을 써야 되는데 what을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네, 그런 것들 아 덜 남았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으면 써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must가 오래간만에 나왔네. 그치? you must be interested in. 그래서 이 must의 뜻은 뭐겠다? 가 아니죠. 뭐뭐 임에 틀림없다죠. 이거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must가 해야만 한다는 뜻으로 제일 먼저 배우지만 무슨 뜻도 있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얘는 have to로 바꿔 쓸 수가 없다 라고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you must be interested in 이게 무슨 뜻이야? 너는 관심을 가진 게 틀림없어. 네 표정 보면 알겠다 야 이 말이죠. 너 관심을 가진 게 틀림없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하필이면 말하다 야 말하다. 그쵸? 그러면 뭐 speak 쓸까? 뭐 talk 쓸까? say 쓸까? 아이고 tell 쓸까? 이 고민인데요. 뭐가 제일 좋아 보여요?
그렇죠. say가 제일 잘 어울리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시제를 따져야 됩니다. 동사를 쓸 거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시제 말하는 것에 관심 있는 게 틀림없다? 그렇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you interested in what they say. 됐습니까? You must be interested in what they say.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the thing that으로 바꿔 쓸수 있는 what이다. which도 되고요. the thing which they say. 그 다음에 이런 문장이네요. 어떤 남자가 줬는데 어떤 여자한테 줬어요. 그렇죠? 뭘 줬냐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걸 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원래 원칙대로 하면 여기 칸이 하나 더 있어야 돼. 원래 원칙대로 하면 여기 칸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그가 줬죠. 무슨 시제에 줬어? 과거에 줬죠.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던 걸 과거에 줬다면 그가 언제 가지고 있던 걸 과거에 준 거야? 그렇죠. 대과거죠. 그래서 여기 칸이 하나 더 있었다 되는 이유는 원래대로 하면 he 아자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한 답부터 먼저 할까요? 그러면 he gave the girl what he had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What he had. 그래서 언제 갖고 있던 걸 대과거에 갖고 있던 걸 무슨 시제에 줬다? 과거에 줬어. 이게 논리에 맞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ad 플러스 have 말고 그쵸? had 플러스 pp. had가 될 수가 있어. 선생님, had가 만들어질 수 있어? 오, 돼. 이럴 때. 됐습니까? He gave the girl what he had.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를 화나게 한 것은 his rudeness. rudeness가 뭐겠어요? rude가 뭐였어요? rude. 버릇없는 무례한이죠, 그쵸? 그럼 rudeness는 뭐겠어요? 무례함. 무슨 품사로 바뀌었다? 그렇죠, 명사로 바뀌었죠. 그럼 우리가 이제 관계사 파트나 접속사 파트나 공통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문법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뭡니까? 관계사 파트나 접속사 파트나 뭐가 두번 나오니까. 그렇죠. 시제를 조심해야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 화났는데? 그렇죠. 과거에 화났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화나게 한 것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A가 어떤 상태가 되었네요. 그렇죠? 그럼 A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라고 할때 쓰는 문장의 구조는? 그렇죠? make A 어떤이죠. 됐습니까? 이걸 써먹으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화나게 만들었던 거, 과거 시제에 화나게 했던 거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다? What made us angry? 맞았습니까? 맞았어요? 오, 대단한데 실력자들인데? What made us angry was his rudeness. 됐습니까? 오케이,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여기에 얘를 제외하고 본다 했어. 얘를 제외하고 요렇게 들여다보라 했죠. 여기에 더띵 들어갈 자리 있습니까? The thing made us angry.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우리를 화나게 했어 라는 표현은 The thing made 또는 It made us angry 됩니까? 그러니까 The thing이나 It이 들어갈 자리가 있다 없다? 그 말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뭐 오는 게 당연하다? What 오는 게 당연하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격이 있어. 지금 이 What은 무슨 격? 주격인 거야, 주격.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made라는 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what he had 이거 무슨 격? 뒤에 이렇게 생긴 거 나왔네. 무슨 격? 목적격이죠. 생략할 수 없죠. 얘는 왜 생략할 수가 없을까? 얘가 없어지는 순간 뭐가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아. the thing이 없어지는 거야. the thing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문장 속에 뭐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아니죠. 명사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목적어죠, 게다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중에서 뭐를 생략할 수가 없다? what은 생략할 수가 없는 거예요. what을 생략할 수 있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것도 볼까요? You must be interested in what they say. 이 what 무슨 격인데? 뒤에 they say 보입니까? 그렇죠? 그럼 무슨 격이에요? 생략할 수가 없죠. 됐습니까? 이해됩니까? what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 다음 밑줄친 부분에 유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My parents always buy what is very cheap. 그래서 누가 뭐 하시는, 나의 부모님들이 항상 사시는데 뭘 사요? 그렇죠. 그거 사는데 그거 뭐 매우 싼 것.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뭘 사는지 알고 얘기하는 거야? 모르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궁금한 게 아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아니라 의문사가 아니라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더 띵쓸까 더 띵일까? 띵즈. 얘는 그 뭐지? 왜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짜증나나? 됐습니까? 그래서 my parents always buy the thing that is very cheap. 그러니까 내용상 얘는 is가 있는 것보다는 뭐가 있는 게 사실은 더 어울린다? are가 있는 게 더 어울려요. 됐습니까? 왜냐면 my parents always buy the things 이렇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럽잖아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 is가 있기 때문에 the thing that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장 I don't believe what you are talking about 하고 있죠. I don't believe what you are talking about. 그러면 일단 I don't believe 내가 뭐 한다? 그렇죠. 무엇을 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난 네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안 믿어. 자 그러면 얘가 의문사가 아닌 이유 문장의 내용이 난 네가 얘기하고 있는 걸 믿지 않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믿지 않으려고 그러면 뭔 소리 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야 몰라도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것은 그냥 궁금한 게 아니다. 됐습니까? 근데 똑같이 생긴 저 what you are talking about을 쓸 거야. 선생님이 뭐 하고 싶어서 뭐 하고 싶은지는 알겠죠. 그렇죠? 오케이. 뭔 소리 하는 거지? 아, I don't know what you are talking about. 똑같은 what you are talking about을 썼어요. 근데 이번에 뭐 한다고 그랬어? 모른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렇죠. 난 네가 뭔 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얘를 가지고 그렇죠. 얘를 가지고 이럴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얘는 이게 안 되는 거고요. 이 what에 대해서 얘기해 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I don't know 더하기 그렇죠. 이거를 합친 거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nothing that이 아니고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하고 합친 거야.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보고 무슨 의문문이라고 그런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똑같은 걸 썼는데 한 번은 관계사고 한 번은 의문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what people say is often different from what they think 하고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자주 뭐한다? 다르다. 뭐하는? 생각하는. 그렇죠. 생각하는 거하고 말하는 게 그렇죠.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생각으로는 뭐 친구가 머리를 새로 하고 왔는데 아 저게 뭐야? 짚어먹었나 말인데 어머 너무 잘 어울려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너한테 딱이다. 다음번에도 꼭 그렇게 해. 그래서 어느 미용실이야? 나도 가게. 물어보고는 절대 안 가죠. 됐습니까?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종종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이렇게 살펴보자. 그러니까 지금 뭐 증명? what이 있는 게 당연함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면 people say the thing 할 수 있고 they think the thing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그것을 생각할 때 think it, people say it.
그래서 the thing을 위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that을 쓰면 안 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what이 와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쳐다봤어요?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The thing that people say 됐습니까? 그쵸. 제가 판단하건대 여러분들 뭐 문제를 풀고 하는 걸 보면 관계사 파트 아주 잘 따라왔어요. 이 정도 따라오면 다음번에 이제 뭐 중간고사 때 두 가지 좀 어려운 문법인데 그게 한꺼번에 나온다 했는데 이 정도면 여러분 대비한 정도면 아주 성취도가 높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계부사 파트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 선을 꺼놨는데 사실 선 끌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사실은 나는 관계사 파트를 어떻게 줄 세우고 싶냐면 관계대명사 배우고 관계부사 배우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을 가르치고 싶어. 왜냐하면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를 왜 붙여서 하냐면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또 선생님이 여기에 설명할 건데 여기에 설명하고 문장들을 끊어읽기 표시하면서 할 건데 관계대명사를 설명할 때랑 똑같은 계속 나올 거예요. 이 표현이. 왜냐하면 관계부사도 똑같이 무슨 절이다? 형용사 절일 거고 그렇다면 형용사 절 앞에 똑같이 또 뭐도 나온다? 선행사가 나올 거야. 자, 뭐 되게 어려운 거 배운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그리고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설명할 때 선생님이 좀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거야. 뭔 얘기를 계속 할 거냐면 야, 이 문장 두 문장 분리할 건데 이 속에 얘가 들어갈 때 달고 들어가 걍 들어가 이릅니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를 계속 할 거야. 달고 들어가 걍 들어가 이 말을 할 겁니다. 그게 뭔 소린지 좀 이따 설명에 들어가면 이해가 될 거예요. 얘가 들어갈 건데 뒤 문장으로 뒤에 문장 속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 속으로 선행사가 들어갈 건데 얘가 그냥 들어갈 수 있냐 아니면 뭘 달고 들어가야 되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그걸 하면서 이 문법이 왜 관계 부사인지. 자, 그냥 관계자 빼고 부사라 그러면 여러분들 귀에 딱지 앉은 게 하나 있는데 뭐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라고? 그렇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라고 그랬죠. 됐습니까? 자, 먼저 관계부사 when과 where를 같이 하겠대요. 먼저 when에 대한 쭉 얘기 쭉 할 거고요. where에 대한 얘기 쭉 할 건데요. 나는 이 설명이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일단 뭐 보겠습니다. 뭐 왜 마음에 안 든다고 하냐. 자, 일단 관계부사는 똑같이 관계대명사하고 똑같이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와 자, 이 설명이 되게 마음에 안 들어.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됐습니까? 자, 그래서 관계부사는 뭐 이게 뭐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거 왜 얘기 써놨는지 좀 이따가 이거는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라는 것은 관계부사로 한 문장이 되어 있을 땐 절대로 아니야. 알겠습니까? 뭐 했을 때 뭐 했을 지금 이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두 문장을 연결한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여기에 when이나 where가 두 개가 튀어나오는데 안에서 모두 튀어나오고 and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뭐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동시에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 관계부사는 뭐 선행사가 뭐 the day나 the time이나 the year 이런 거일 때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뭐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뭐 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일 수가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아이, 내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어떻게? When do you remember입니까? What do you remember입니까? 엄만 길어봤자 it인데 얘가 어떻게 when이 돼요? 됐습니까? I remember it이잖아. 됐습니까? 자, 얘기를 왜 it이 될 수밖에 없냐면 이게 모를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 선행사 할 수 있어야 되잖아. 됐습니까? 선행사는 무슨 품사? 명사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
My little sister was born. What a day. 그러니까 이 문장이 나의 여동생이 태어났는데 언제 그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을 해석을 써보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날을 기억 언제 기억해? 지금 기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시제로 표현해놨어요? 여기 현재 시제죠. 됐습니까? 태어난 거 언제? 과거. 그래서 이 부분의 표현은 과거 시제로 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가만 보면 뭐가 계속 반복되는데? 그날이 반복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근데 여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게 관계부사예요. 자, 이거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얘 대신에 이거, 아이고야, 이거 쓸 수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설명으로 되돌아가면 관계부사가 두 문장을 연결한 접속사와 얘와 그 다음에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데 선행사가 뒷문장에 들어갈 때 명사로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로서 들어간다는 얘기야? 부사로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일단 얘도 쭉 써보면 뭐 누가 다 아이가 remember 한다 무엇을 더 데이를 그 다음에 뭐 my little 뭐 써있는데요 그렇죠 I little sister was born the day 그래서 여기에 얘가 the day 하고 그러니까 이거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대명사하고 똑같이 진행해 봅시다. 자, 내가 만약에 관계부사라는 문법을 안 배웠어. 됐습니까? 안 배웠으면 뭐 이렇게 하겠죠. 나는 어떤 날을 기억한다? 나의 여동생이 태어났던 날을 기억한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당연히 얘 찾죠? 그쵸? 그럼 얘를 뭐로 바꾸겠어? 그쵸? 얘를 위치로 바꿔야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하겠다는 얘기야? 얘를 뭐로 하겠다? 얘가 어차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으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었으니까 얘가 when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 여기 있으면 꾸미는 말 시작하는 거 모르니까 이리로 가고 그래서 이 문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I remember the day when my little sister was born.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관계부사 파트를 할 때 뭔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랬죠.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 문장을 두 문장으로 분리할 거야. 이 문장을 두 문장으로 분리하며 뭐 더하기 I remember the day 더하기 얘는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야 the day가 그냥 들어가 달고 들어가 뭘 달고 들어가야 돼? 그렇죠? 무슨 타임이니까 달력 보고 얘기하는 캘린더 타임이니까 뭐 the day? 그래서 여기에는 자 관계부사를 우리가 관계대명사 파트라 관계사 파트가 뭐 짭지부리한 뭐 이상한 것도 뭐 좀 신경 써야 될 게 좀 약간 신경쇠약 걸린 애가 만든 것 같아. 짜잘한 규칙이 많다 그랬는데요. 관계부사를 배우고 나면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어떤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 이 자리에다가 얘 대신에 그렇죠 놓치셨네요. 이거 써놓고 맞냐 틀렸냐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문법을 공부할 때 해석만 가지고 공부하면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틀렸다고 생각 못하는 친구들은 해석만 가지고 하는 친구들이 틀린 걸 발견 못하는 경우가 많아. 왜냐하면 여기에 이 부분에 나는 기억한다라고 해놨고 나는 그날을 기억한다고 했죠. 그래놓고 여기에 나의 여동생이 태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얘가 어떤 식 만드는 장치라고 했으니까 나의 여동생이 태어났다였는데 얘 때문에 내 여동생이 태어났던 이라고 해석해버리겠죠. 그러면 틀린 데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야. 나는 기억한다 그날을 어떤 나의 여동생이 태어났던 틀린 데가 하나도 없어 보여. 그래서 여기에 이거를 틀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얘를 썼어? 얘를 썼어? 그러면 바로 뭐 해보면서 증명한다? 두 문장 분리하면서 my little sister was born the day? My little sister was born the day. 뭐 이상한데? 당연히 뭐가 돼야 되니까? My little sister was born what a day? 그래서 얘는 틀렸다는 거 증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뭐 하거나 그렇죠. on which 하거나 아 난 관계되면서 대시 제일 좋아! 그러면
야, 너 좀 이리로 가 있어 이러겠죠. 그리고 얘는 알았어, 네. 니가 쓰고 싶으면 써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얘가 여기에 들어갈 때 전치사에 무슨 어로 들어갔어? 목적어로 들어갔죠. 게다가 여기 뒤에 누가 뭐 한다 보이네.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형태들이 가능합니다. I remember the day my little sister was born on. 이거 되고요. 그 다음에 I remember the day then my little sister was born on. 그 다음에 또 요 버전 됐습니까? 아 참 요 버전도 당연히 되고요. Which my little sister was born on. 이 버전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안 되고요. 얘는 되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좀 쓸데없이 신경 쓰게 좀 있어요. 자, 그리고 내가 이제 뭐 그 뭐를 이런 설명이 사실은 정확하진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들이 선행사일 때는 뭐뭐이 관계되면서 when을 쓴다 그래놓고 이거 뭐 날짜고 시간이고 연도 이래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는 거를 풀 때는 잘못하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일단 더 year 해놓고 그다음에 뭐 할까? 자 이번에 이 소문장 합쳐볼까요? I was born on the year the year was very cold. 뭐 첫 단계는 각각 해석하는 거죠. 나는 그 해에 태어났다. 그 해는 매우 추웠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문장의 꾸미로 가보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어떤 해에 태어났단 얘기야? 그렇죠? 나는 매우 추웠던 그 해 추웠던 해에 태어났다 이렇게 되겠죠. 다짜 떼버리고 어떤 시 분위기에 맞춰주면 이렇게 바뀔 거고요. 야, 네가 꾸미로 가.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반복된 거 뭐 더 이어하고 더 이어줘. 그렇죠? 근데 여기에 선행사가 이런 거 뭐 있으면 여기에 뭘 쓰라고 마치 돼 있냐면 여기다가 when을 쓰래. when 쓰면 돼 안 돼?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뭔데? it인데 이걸 when으로 바꿔 쓸 거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매우 추웠던 해 태어났다라는 표현은 얘가 당연히 뭐가 돼야 되냐면 됐습니까? 그래서 I was born on the year which was very cold 이렇게 만들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행사가 이런 거면 when을 쓴다가 아니야. 선행사가 when에 대한 대답으로 뒷문장에 들어갈 때 when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에 약간의 여러분들 오해를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거면 when 써야 된다라고 해놓은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mother day, mother time. 그렇죠. 오, 주민이 요새 뭐 과외 봤습니까? Mother year, in the year, 그렇죠? 됐습니까? 그런 경우에 뒷문장 들어갈 때 on the day가 되어야만 할 때, at the time이 되어야 할 때, 이 속에 들어가게 됐을 때, in the year가 되어야 할 때 그때 뭘 써야 된다? when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조금 더 제가 설명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얘 대신에 쓸 수 있는 선택지가 mother day니까 on the day니까 얘 대신에 on which라든지 또는 여기 끝에다가 이거 표처럼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 여기에 on을 쓰고 저 앞에다가 which 또는 that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선택지 1 when 쓰면 된다, 선택지 2 on which 쓰면 된다, 선택지 3 Which my little sister was born on. That my little sister was born on.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문장이 몇 개가 나올 수 있냐면 I remember the day when my little sister was born. 하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on which 쓰는 거. 그 다음에 which 블라블라 on 이쪽. 그 다음에 that 블라블라 on 이쪽.
똑같은 문장 몇 개 나왔어? 하필이면 네 개네. 그쵸? 그럼 여기다 살포시 틀린 문장 하나 딱 넣어가지고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where에 대한 얘기인데 where에 대한 얘기도 똑같아요. 이 책이 약간의 오해를 사게 만들어 놓은 게 선행사가 마치 이런 거면 where를 써야 될 것 같이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뭐 했을 때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뒷문장에 들어갈 때 뭐 the place at the place in the place도 가능합니다. 자, 뭐 내용에 따라서 at the place 또는 in the place 뭐 the city 이건 확실하죠. 뭐 the city in the city죠. 그 다음에 뭐 the house in the house at the house도 가능할 때도 있고요. 어쨌든 뒷문장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다 달고 들어간다 그렇죠. 뭐를 전치사를 달고 들어가야 될 때 그때 관계부사 뭘 써야 된다? where를 써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Jake may know a place. Jake가 어떤 장소를 알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we can find all the books at the place. 우리가 요 옛날 낡은 책들을 뭐 할 수도 있다? 발견할 수도 있는데 어디에서? 그렇죠. 그 장소에서.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a place가 the place 되면서 여기에 명사로서 들어갔어.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여기에 where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들 첫 번째는 뭐 여기에 뭐 이거 말고 위치나 대 써놓고 맞냐 틀렸냐 다 안 되고요. 대신에 나는 꼭 위치 난 무조건 위치 꼭 쓰고 싶어. 어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라? at which도 되고 그 다음에 which 블라블라 at 그 다음에 that을 쓰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that 블라블라 at 됐습니까? 이런 버전들이 가능하다. 뭐 the place니까 at the place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관계대명사하고 이제 관계부사. 자, 이 설명을 왜 하냐면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여기에 관계부사를 써야 될 자리인데 관계대명사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라고 묻는 문제들이 있다 그랬죠? 거꾸로 관계대명사 써야 될 자리인데 관계부사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수 있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설명이 뭐냐 되게 헷갈리게 해놨어. 일어났어요.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반면에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게 완전하고 불완전하다는 게 중학생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면 말도 안 된다고 그랬어. 이걸 다른 버전으로 바꾸면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빠져있다? 그렇죠. 뭐 is나 he나 his나 뭐 him이나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암만 길어봤자 하는 것들 다시 말하면 뭐 대표로서 it이라고 해도 되겠죠. 어쨌든 it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걔가 있으면 뭐라 그러면서 좀비라면서 때려잡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가지고 불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관계부사의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얘기는 자 앞에 선행사가 있었죠. 근데 선행사가 뒤로 들어갈 때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잖아. 그쵸? 그 말이 완전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들어가봤자 무슨 시로 들어간다? 뒷문장으로 들어갈 때 무슨 시로 들어간다? 어찌 시로 들어간다 이 말이야. 어찌 시로서 선행사가 두 문장 분리 시 뭐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써 들어간다. 이렇게 쓰려니까 좀 길어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완전하니 불완전하니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관계대명사니까 뭐 완전한지 아닌지 관계부사니까 완전한지 아닌지 이거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키는 뭐가 있다? 이 더북이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죠.
이번에는 여기에 더 타임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거 살펴보면 되는 거죠. 얘는 read라고 읽어야 될것 같아요. 아, read라고 해도 상관없고, 뭐, I read 없어. I read. 내가 과거 시제 읽었단 말이죠. 그렇죠? 책인데. 책은 책인데, 누가 뭐 했던, 네가 나한테 말했던. 그렇죠? 어, 책 좋으니까 읽어봐라고, 추천했던 책을 읽어봤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두 문장 분리하면, 첫 번째 문장은 뭐? I read the book. And you told me about it. 그렇죠? the book이 뭐로서 들어가고 있어? is로서 들어가고 있는데 is이 없단 말이죠. 명사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is이 없으니까 뭐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다? 불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 I'll be home. 내가 집에 올 거랍니다. by the time. 그 시간까지. 그래서 내가 그 시간까지 집에 올 건데 시간은 시간인데 누가 뭐 네가 도착할 시간까지. 네가 도착할 때까지 집에 갈게. 이 말입니다. 그럼 얘 보고 왜 불완전하다, 아, 얘를 보고 왜 완전하다고 하냐면, you will, 두 문장 분리하면, I'll be home by the time, 더하기, you will arrive, more time, at the time이죠. 그러니까 얘가, the time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at the time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두 문장 분리하면.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고, 부사는, 자, 뭐 완전하다 불완전하다는 주어랑 동사랑 목적어랑 보호가 필요한데 있다면 되는데 얘는 해봤자 주어 동사는 있고 얘는 해봤자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를 보고 자꾸 뭐라 그런다? 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입니다. 여기에 하나만 얘기하면 The king lived there 했는데 그 왕이 거기 살았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건 뭐 대신 왔죠? At the palace, in the palace 대신 왔죠. 여러분들 저 리더스 뱅크 같은 거할때 내가 가끔씩 there에다가 밑줄 쳐놓고 이거 뭐 대신 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꾸 자꾸 뭐라 그러더라. The palace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내가 맨날 야 이게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왜더 팰리스야? at the palace, in the palace 해야지. 됐습니까? 그리고 팰리스의 이건 place 아닙니다. 팰리스의 뜻은 궁전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arvest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den의 뜻이 세 가지가 있죠. 뜻, 요즘 초딩들도 댄의 뜻 하느라고 고생들 하는데 댄의 세 가지 뜻은 뭐 그때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다면 됐습니까? 이셋 중에 뭘지 그 다음에 뭐 포엣 나오면 추억에 그거 할까 말까 포엣 하지 말아도 되겠지. 뭐 M으로 끝나는 그 단어 뭐냐 뭐 이런 거안 해도 되겠지. 예, 알겠습니다. 확실하네. 그다음에 뭐 여러분도 이제 mean 있잖아. mean 같은 단어를 mean의 뜻을 뭐 동사로서는 의미하다 이렇게 하고 뭐 형용사로서는 어떤 버릇없는 뭐 이렇게 하는데 특히 의미하다라는 동사로 쓰일 때. 너무 이 의미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좀 이제 mean 같은 경우에 좀 해석이 mean이 동사로 사용되는 문장이 조금 해석이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이거 이 부분만 해석해 볼까? Do you mean the night? 이게 뭔 소릴 것 같아? 너 그날 밤 얘기하는 거 맞아? 이 말입니다. 너는 그 밤을 의미하니? 이렇게 해석하면 너무 딱딱하고 뻣뻣한 해석인 거고요. 야, 너 그때 얘기하는 거 맞아? 이런 느낌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at that time 있네? 이거 at that time은 한 단어로 바꿔 쓸수 있죠? 야! 됐습니까? at that time을 뭐로 바꿔 쓸수 있냐? 마이크가 멀어서 녹음이 안 됐을 수가 있어. 다행이야. 됐습니까? 예, 승빈이 공부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너를 만날 날을 잊지 않을 거예요. 뭐, 칼질 쭉쭉 하는 거네요. 그쵸?
이안이네요. 이안은 최근에 내가 그가 태어난 마을로 돌아갔고요. 그 묘지는 사람들이 묻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너는 글쇼가 시간 알고 있니? 그 섬이 내가 싶어. 쭉쭉쭉쭉 있는데요. 여기서 요 친구 베리 베리 뭐 불이라고 읽지 마세요. 이거 베리라고 읽습니다. 베리 베리가 뭔 뜻인지 찾아봐야 되겠죠? 베리 뭐 발음은 얘하고 이건 딸기란 뜻이고요. 이건 참뭐배 이거 딸 이거는 뭐 좋은 뭐 맛있는 뜻인데 얘는 좀말안 들으면 너 이래 버린다 막 이러면서 조폭들 있잖아요. 그쵸, 조폭들이 너 배리 해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가 머물렀던 호텔이 매우 작았다. 우리가 언제 머물렀던 호텔이? 그렇죠. 전체 시제 과거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내일은 우리가 독일어 공부하는 날이다. 내일이 우리가 독일어를 공부하는 날이라는 건 팩트네요. 그렇죠? 뭐 보고 얘기하는 거야? 시간표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팩트네요. 팩트 시제를 써야 되겠죠. 팩트에 해당되는 시제를 쓰시라. 그다음에 이제 관계부사 지금까지 봤으니까 이제 관계부사 why하고 how도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걍 들어가냐 달고 들어가냐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why에 대한 얘기합니다. 관계부사 why. 오케이. 그래서 보통 why 같은 경우에 관계부사 why 같은 경우에 엄청 티가 나는데요. 거의 선행사가 the reason. reason의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이유인데 누가 뭐뭐 했던 이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뭐뭐 했던 이유. 뭐 그게 네가 울었던 이유냐?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예문 Please tell me the reason. 나한테 이유를 얘기하려고 그랬어. You don't talk to me for the reason. 네가 나한테 얘기를 안 했죠. 그렇죠? 그럼 이 부분 잠깐 끊을게요. 네가 말을 안 했는데 where? 그다음에 for the reason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for the reason의 뜻이 그 이유 때문에 라는 뜻이야. 됐습니까? 네가 그 이유 때문에 for the reason 때문에 투미한테 토크를 안 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 때문에 라는 말은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Y죠. 그러니까 얘가 사라지면서 뭐를 남기고 있다? Y를 남기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Y가 의문사냐, 관계사냐 했을 때 얘는 왜가 아니야. 됐습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네가 요 부분만 해석하면 넌 나한테 말안 했다죠. 그렇죠? 넌 나한테 말안 했다 해놓고 여기에 is이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it을 어디다 놓죠? it you don't talk to me? you it don't talk to me? you don't it talk to me? you don't talk it to me? you don't talk to it me? you don't talk to me it? 없죠? 그 말이 얘가 어떻다는 얘기야 지금? 완전하다. 그래서 여기에 뭘 쓰고 있다? 관계 부사를 쓰고 있다. 그러네. 이 why를 뭐로 바꿔 쓸수 있냐? why를 뭐더 리즌이니까 뭐더 리즌?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꿔 써도 될까? 그렇죠. for which로 바꿔 쓸수 있다는 거. Please tell me the reason for which you don't talk to me. 그 다음에 for가 뒤로 가는 버전도 있죠. 그때는 that으로 바꿔 쓸수 있죠. Please tell me the reason that you don't talk to me for. 됐습니까? 그래서 why 대신에 for which를 쓸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부사 why를, 아니, how를 할 건데요. 자,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the way how는 없다. 뭐라고요? the way how는 없어. 알겠습니까? 뭐는 없다고? the way how는 없어. 알겠습니까? the way how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관계부사 how. 이번엔 이제 뭐 how에 대한 대답,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선행사가 보통 뭐일 경우다? The way일 경우다. 그 방법.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예문. No one knows the way. 아무도 뭘 모른대요. 방법을 모른대죠. 그쵸. 그 다음에 The pyramids were built.
자, 여기에 월가 있고 요게 있으니까 얘는 몇 번째 녀석이고, 그래서 피라미드가 뭐 되어졌, 그렇죠, 지어졌었다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떻게, in the way의 뜻은 그렇게 또는 그런 방법으로 라는 뜻입니다. 뭐 the way? In the way. 그 방법으로 in the way. 그 방법으로 in the way. 그래서 피라미드들이 그 방법으로 지어졌었다. 자, 얘는 한글로 좀 보여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뭐를 합치는 거냐면, 아무도 그 방법을 모른다. 무슨 시제 몰라? 그렇죠, 현재 시제 모르죠. 그 다음에 그 피라미드들이 그 방법 in the way로 뭐 되어졌다? 지어졌다. 이거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복작복작복작 쪼물딱쪼물딱 해갖고 합치면 아무도 어떤 방법을 모른다고? 그 피라미드들이 지어졌던 방법을 모른다. 이거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만드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늘 하는 거 관계대명사 할 때랑 똑같은 거예요. 네가 어떤 시 하는 게 좋겠다. 네가 그렇죠. 마치 뭐 저 일본하고 대한민국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한테 잡혀먹히는 같은 1910년도의 상황 같은 게 벌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주권을 뺏어가죠. 그렇죠? 들어있었던 명사가 없어집니다. 왕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위치가 됐는데, 이거 어차피 요렇게 in 위치가 어차피 지금 요런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얘가 how로 in 위치 갈 바에야 혼자 가는 게 마음 편하겠다. 둘이 가지 말고. 됐습니까? 그래서 how가 돼서 여기 가고 합쳐진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거 the way의 위치 책을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 자, 얘를 잠깐 여기다 좀 써주세요. 됐습니까? No one knows the way the pyramids were built. 됐습니까? 지금 뭔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제 the way가 지금 무슨 사고? 선행사고, 거기에 관계대명사. 지금까지, 그렇죠. 지금까지는 계속 여러분들이 선행사 뒤에 관계대명사를 써도 되고 생략될 수도 있는 걸 봤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요 밑에 CF에 설명되어 있는데, 선행사 the way와 관계부사 how는 동시에 쓸 수 없고 둘 중 하나만 쓴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몇 가지 버전이 가능하다? 두 가지 버전. 뭐하고 no one knows the way the pyramids were built 또는 no one knows how the pyramids were built. 이 둘 중 하나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는 없다? The way how는 없다. How the way처럼 보여서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됐습니까? The way how는 없다. The way how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 웨이 하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볼 건데, 프라이스의 뜻은? 프라이스? 모릅니까?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드는 뭐야? 프라이드. 찾아오시면 되겠네요. 자동차 이름 아닙니까, 선생님? 맞아요. 자동차 이름도 프라이드가 있죠. 프라이드는 명사고요. 형용사형은 프라우드죠. 예? 아니 프라이드 뭐 그거 하는데 뭐 오래 걸리냐? 프라이드 프로듀스? 프라우드. 이게 형용사야. 프라우드. 프라우드 어디서 봤을 건데 못 봤나? 비프 조용하시고 와요, 선생님. 그 다음에 everyone wants to know the way 어쩌고 저쩌고 뭐 wait 그쵸? wait 뭐죠? 그쵸? 그러면 way는 뭘까? 됐습니까? way w 여 t만 뺀 거예요. way And please let me know the way how you solve the problem. Do you know the reason which I was interested in the flag?
플래그, 플래그는 알죠? 플래그 몰라요? 찾아보셔야 되겠네요. 프로그? 자, 뭐 태극기를 보고 코리안 내셔널 플래그라 그러죠. 오케이, 쟤는 충분히 드린 것 같고요. I don't know the reason Tony got angry for the reason. 여기 보면 뭐 뒤에 무슨 시 보여요? 아, 룩입니까? 스멜입니까? 개 뒤에 어떤 시죠? 됐습니까? 뭐 또 이런 거 그려드려야 되나요? 됐습니까? 그럼 얘 대신에 뭐 바꿔도 계속 거의 똑같은 뜻이다 그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찹스틱스 알 거고, 그 다음에 어이구 앱센트 나왔으니까 뭐 이제 안 해도 되겠지. 앱센트 나왔으니까. 됐습니까? 대신 물어는 볼게. 반대말이 뭐지? 그 다음에 4번은 왜 safe가 아니고 왜 safely가 와야 되는지. 왜 safe가 왜 안 되는지. 왜 이렇게 꼬라봐, 진.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뭐 네가 인형 만든 방법 말해달라 그랬는데 네가 언제 인형 만든 방법을 언제 말해달란 거야? 됐습니까? 그거 잘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언제 만든 방법을 언제 말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소라는 그거 이 소고기 요리를 만든 방법을 안다. 언제 만든 방법을 언제 알죠? 라는 거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접속사하고 비슷한 걸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폴이 우리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를 모른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언제 가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엔 현재죠. 됐습니까? 팩트잖아, 팩트. 됐습니까? 물론 과거에도 가입 안 했고 지금도 가입 안 했어. 지금도 우리 클럽 동아리 회원이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가입, 현재 시제 가입하지 않는 이유를 무슨 시제 모른다? 현재 시제 모르는 거고. 네가 그 귀여운 과거에 얻은 방법, 언제 얻은 방법을? 그래서 언제 말해줄 수 있겠니? 상대방에게 뭐 하는 표현 너는 해줄 수 있니? 몇 종 세트? 4종 세트죠. 내가 해도 될까? 3종 세트. Can I? May I? Could I? Can you? Could you? Will you? Would you? 됐습니까?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설명 파트는 끝이 났고요. 다음 문제 풀면서 이제 관계사 파트를 가지고 확실하게 해봅시다. 예, 다음 주에 일단 관계대명사 파트 시험 치겠죠, 다음 시간에.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